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시대의 무역 적자 행진 속에도 그나마 수출 증가로 버텨왔는데 대전 충남 지역의 수출이 코로나 첫해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주력인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둔화세가 크기 때문인데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더 어둡다는 게 걱정입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가까스로 버텨오던 수출 시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을 중심으로 충남 수출을 견인해온 충남 서북부 지역의 9월 수출이 79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8% 감소했습니다. 충남 서북부 수출이 감소한 건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8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충남 전체 수출은 7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고 대전도 2개월째 감소세입니다. 6개월 연속 무역 적자 행진 속에도 수출은 아직 전국적으로 한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전국 2위 규모의 충남 수출이 감소한 건 심상치 않은 대목입니다.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 중국의 IT 분야 국산화 등으로 주력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T 업종 전반적인 수출 부진이 이어진 게 주 원인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의 영향으로 화장품 등의 소비재 수출 감소가 더해졌습니다. 주로 대중 수출 감소에 기인한데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가 많이 수출이 감소했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국산화율이 많이 제고된 것이 한 원인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11월 수출 전망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82로 2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13으로 뚝 떨어졌고 100을 웃돌던 자동차도 80대에 그쳤습니다. 현재 반도체가 안 좋아지는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계속 괜찮았던 자동차가 또 안 좋아지려고 그러고 있어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제법 커서 그 두 개 산업이 좋아지면 걱정이긴 하네요. 10월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이미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국가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시장까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